안녕하세요. 쉽게 치는 피아노의 허쌤입니다. 오늘은 색칠놀이라는 동요를 배워보겠습니다. 바이엘 2권 10번 수준으로 곡을 쉽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첫음 한번 어떤 노래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4, 5세 어린이집 있는 데서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아이들 간단하게 가르칠 수 있는 노래입니다. 자, 어떻게 치는지 한번 공부를 해볼까요? 자, 일단 노래부터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가운데 도자리에 1번 손가락이 오고요. 3번으로 미를 칩니다. 그 다음에 솔 5번, 그 다음에 3번, 또 3번 미, 5번 솔, 둘, 레, 그 다음에 4번 파, 미, 레, 미, 둘, 셋, 넷. 자, 네 마디 먼저 하겠습니다. 다시 천천히 연결해서 합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미, 둘, 솔, 둘, 미, 미, 솔, 둘. 네 마디를 충분히 연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도 연습해 보면 똑같네요. 똑같고 마지막 마디 음만 틀립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마디 시작. 미, 둘, 솔, 둘, 미, 미, 솔, 둘, 레, 파, 미, 레, 도, 둘, 셋, 넷. 자, 처음 네 마디를 잘 해놓으셨으면 마지막 네 마디는 금방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왼손은 오른손 도자리보다 한 옥타브 밑에 있는 도에 5번이 오면 자연스럽게 1번 손가락이 솔을 치게 됩니다. 낮은음 자리표 개 이름 읽는 방법은 밑에서 네 번째 줄이 파다 이걸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파보다 한음 위에니까 솔이 되겠죠? 계속 솔만 왼손은 두 박자씩 쳐주면 됩니다. 솔만 치면 되고 다른 건 치지 않아도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계속 솔만 치는데 멜로디를 손가락을 바꿔가면서 다른 개 이름을 치니까 처음에 어려울 수 있는데 연습을 하다 보면 익숙해지면 더 쉽게 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노래를 불러가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있으신 주부님들도 공부해서 아이들 노래 가르쳐 주면 재밌겠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재미있는 동요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